네, 빨리합니다. 네, 트루엔이죠. 2일차 12시 15분 경쟁률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어제 한 6만 건 정도 청약이 들어왔고요. 지금 12시 15분 현재 네, 13만 6천 건 들어왔습니다. 한두배 정도 들어온 거죠. 네, 금액은 네, 2.3조 정도 들어왔고요. 상장일은 5월 17일이고 최종을 예상을 하면은 현재 균등은 네, 2.29주고요. 최종은 뭐 지금 들어온 것보다 한두배 정도 들어온다 보면은 네, 균등은 1.16주. 한주 내외에서 균등은 네, 결정이 될 거고요. 네, 공모가 12,000원이니까 네, 수수료가 그 중에 2,000원을 차지하겠죠. 수수료 없는 분들은 좋겠지만 수수료 있는 분들은 네, 한주 받게 되면은 스위츠 결과가 좋아서 네, 수익은 주긴 하겠는데 뭐 그거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네. 일반 경쟁률은 한1,100 정도 예상이 되면은 증거금 어제 예상했던 거 비슷하게 한 4.1조에서 2조 정도 들어올 겁니다. 네, 뭐, 1억 청약해서 한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. 3만 천주 청약해서 1.8억 정도 청약을 한다 그러면은 한 20만 원 정도 배정을 받는 거고. 일단은 뭐, 균등은 할 거고요. 저는, 네, 비례는, 네, 이 정도면은 안할 거고. 뭐, CU박스 비례를 좀 해볼까? 네, 생각 중입니다. 사실 뭐, 리스크가 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, 그렇게 하는 분들은.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? 그러면은, 트루엔을 청약하면 되겠죠. 네, 뭐 그렇게 기대 수익은 높진 않지만, 수혜측이 1,70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는 부분은 사실 있겠죠. 네, 뭐 중간발의 실적 보고서 추후에 나와가지고 수혜측 기관하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좋겠지만 뭐 비슷한 수준이라 그러면은 조금 사실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. 네, 좀 이따가 15시에 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균등은 다할 거예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